수면도 방해받고 그다음에 주름도 생기고 심지어는 못난 이중턱도 심해지는데 네.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히데이 피부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바라보기 피부과 위원회 전희대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이동원 팀 나오셔가지고 너무 중요한 정보들을 쏙쏙 말씀해 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원장님을 좋아하고 팬이 많이 생기셨어요. 아, 제 기쁨이에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중요한 질문 드리러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우리 동안의 적이라고 얘기하죠. 네. 바로 주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와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네. 또 우리 또 전 원장님만의 특별한 방법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과 네. 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 지금은 제가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입을 다무는 습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입을 다물긴 해야 되는데 그 입 다물라!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요, 입을 네. 다물게 되면 한번 표정을 한번 네. 지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과 네. 골처짐이 더 심해지죠. 네, 그리고 입을 다물면서 또 입가 주름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는 이 표정보다는요, 입을 여시고요. 대신 윗니가 보이게끔, 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광대에 있는 큰 근육을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표정을 지어보세요. 자, 이때 자 보세요. 하고 여기를 당겨주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입꼬리도 좀 올릴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인상, 호감 가는 인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팔자주름이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엔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은 밉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사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 평상시 하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쉽게 하는 방법이 네. 제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에서 네. 정말 처음으로 공개. 한번은 네.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마스카라를 바를 때의 표정입니다. 아, 화장할 때? 네. 네. 자, 화장할 때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마스카라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화장을 할 건 아니지만 네. 박사님도 한번 준비를 아, 한번 네. 해보시죠. 네. 실제로 속눈썹을 건드려 보세요. 네. 자, 이마, 미간주름, 눈가주름 전혀 안 지죠. 그리고 하안면은 입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모든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육이 수축하지 않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근육 이완의 상태. 이완의 미학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해봤는데 네. 얼굴에 힘이 다 빠져. 다 빠지죠. 무언가 집중을 진짜. 하면서. 아, 이거 힘을 안 빼고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요. 이야, 정말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마스카라 할 때 그 자세. 그걸 연습을 하면 표정이 네.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아, 우리 잠잘 때 나오는 습관인데 네. 옆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자다 보면 옆으로 자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야만 잠이 온다. 또는 이제 내가 좀 약간 코막힘이 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야 잠이 온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네. 옆으로 우리가 눕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눌리죠. 예, 눌리죠.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라인. 네, 다 심해집니다. 그러네. 골처짐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하루, 이틀, 또 한 달, 1년, 3년, 5년, 10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한쪽에 주름이 심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잘 경우에? 네. 아, 확실하게 그게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전이대의 대자, 제가 큰 대자거든요. 예. 그래서 대자로 누워서 편하게 주무시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라. 예. 가능하면 네. 옆으로 눕더라도 오래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베개와 오래 닿는 예, 그런 시간이 오래될수록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부터 생길 소지가 또 많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피부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자는 날도 있을 거고 네, 또는 뭐 네. 머리를 감고 잤는데 네. 말리기가 귀찮아. 그대로 샴푸잉이 됐다가 주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접촉 피부염 생기면 피부에 좋지 않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럴 경우에도 주름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옆으로 자는 습관을 피하면 좋겠다. 대자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요. 높은 베개를 베는 겁니다. 아, 높은 베개 베면 이제 주름이 더 잘 생기나 보죠? 예, 첫 번째는요. 높은 베개를 비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중턱이 심해지죠. 아, 그러네요. 네. 두 번째는요. 목주름. 이게 나이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수평 목주름이 심해집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수면 방해도 오죠. 그쵸? 심지어 코도 골아요. 맞아요. 네. 공기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숙이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게 수면도 방해받고, 그다음에 주름도 생기고, 심지어는 못난 이중턱도 심해지는데 네. 높은 베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낮은 베개. 네. 네. 본인이 편안한 잠을 숙면을 이룰 수 있는 베개를 선택해서 잠을 청하시오. 아, 세 번째는 이제 높은 베개를 좀 피해라. 네. 사실 경추에도 안 좋아요, 높은 베개가. 아. 네, 여러 가지로 안 좋네요. 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오. 네. 요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안과에서 이거 찍을 때도 눈 비비는 습관이 눈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요거 궁금하시면 저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네네. 요거는 또 피부에도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게 네. 사실은 뭐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이런 동요가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 비비는 습관들, 그러니까 피부가 특히나 얇은 눈 밑 이제 피부에 자극을 주었을 때, 잔주름이 좀 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극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있어서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 네. 그 부위 피부가 두꺼워지고 아. 그리고 예, 굵은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가능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주름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피해야 될 습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일단 또 주름이 생긴 경우에 네. 병원에 오시죠. 보톡스도 있고 뭐 레이저도 네. 있고 막 그런데 네. 어떻게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얼굴을 네. 이제 네.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이렇게 네. 얼굴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상안면은 여기 있는 머리털 전부터 미간점까지를 상안면, 그리고 미간점부터 코밑점까지를 중안면, 네. 예. 코밑점부터 턱 끝점까지가 하안면인데요. 네. 예, 각각의 노화 과정과 표정 습관을 고려해 봤을 때 네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상안면은 이 부위는 보톡스. 보톡스. 예. 네. 왜냐하면 미간주름, 이마주름, 눈가주름 이 3종 세트가 있죠. 네네. 여기는 보톡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안면은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눈 밑 잔주름 그리고 모공 있죠. 예, 여기에는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잔주름, 모공, 탄력, 타이트닝을 우리가 얻어야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RF, 고주파입니다. 아, 고주파. 네. 그리고 이제 하안면은요, 볼처짐이라든지 그리고 마리오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유지인대, 지지인대가 약화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 많아요. 물론 지방도 내려오지만요. 근데 이럴 때 바짝 조여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바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예. 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상안면은 보톡스, 중안면은 고주파, 하안면은 초음파. 네. 요거를 한번 외우기 쉽게 제가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듬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상안면은 보톡스, 중안면은 고주파, 하안면은 초음파. 야, 이게 딱 떨어지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톡스는 알겠는데. 네. 고주파, 초음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고주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써마지와 텐서마 그리고 이제 3딥이라는 레이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울세라, 그 외에 이제 텐세라 또는 이제 슈링크 이런 제품들이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 전희도 원장님께서 주름에 대한 이야기,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 그러니까 네. 나쁜 습관들 네. 이런 것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스카라까지 마스카라 네. 이완요법 네 여기까지 설명을 네. 해주셨고 여러 가지 시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원장님 계속해서 저희 TV에 좀 나와주실 거죠? 네 초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달려가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